집입니다. 어머니 집. 근데 여기도 표선이 마을에서 한 5분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희 어머니 집인데요. 저희 어머니 집은 1층에는 어머님이 사시고 2층에 이제 한달 살기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이쪽에 저희 어머니 직접 키우는 밭이에요. 근데 원래 저희 어머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. 엄마, 한달 살기 한 사람한테 한달 살기 한 사람한테 한 말씀 하세요. 한달 살기. 네, 저희 집은요, 조용하고 좋아요. 여기 잔디밭이 되게 좋아요. 잔디밭. 맨발로 하나 관리 잘하셔.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슬슬 걸어 다니시면 그라운드 얼싱이라고 2층 한달 살기 할 공간은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요. 단독으로 2층 잔디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캐리어가 있을 때는 왼쪽으로 해서 건물을 돌아서 오실 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 2층만 단독으로 돼 있어서 1층하고는 전혀 이제 구분돼서 생활하실 수가 있고, 신발장도 넓고요.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공간을 제가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. 이제 보시면 일단은 베란다. 이 베란다가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 넓어서 여기 앉아서 이제 밤에는 파티 등도 켜시고, 이제 보시면 바다가 보여요. 바다가 보이고, 이제 주변이 다 이렇게 녹지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쉬실 수 있는 컨셉이 적합하실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가 거실이고요. 거실이고 여기가 화장실.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화장실 옆에 작은 방. 근데 이쪽 방은 이제 서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요. 근데 서쪽 이 방의 또 특징은 이쪽 뒤쪽에 밭. 이 파나 이런 밭들이 이렇게 되게 보기가, 사실 요번 태풍에 좀 많이 파가 좀 시들시들하지만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한라산으로 해서 해가 지는 풍경을 볼수 있고요. 이쪽도 침대가 있는데, 침대는 저희는 스프링을 다안 쓰고 다 이게 그 뭐냐 그 라텍스 침대를 쓰기 때문에 꺼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뭐 스프링 꺼져서 허리 아프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 저희가 좀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요 방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쓰시기가 좋으실 것 같고, 방보다 이제 에어컨도 물론 다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 보시면 이쪽이 부엌 공간이에요. 부엌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드셔도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좀더 쾌적하고요. 이쪽 창문 열면 바람이,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싹 들어옵니다. 되게 좀 쾌적한 느낌이 많이 나고, 이 안에는 이제 필요한 도구들, 주방에서 필요한 것들, 이렇게 그릇들, 그릇 이런 거다 있고요. 그릇이랑 다 있고, 냉장고도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시고 또 보실 공간이 이제 안방인데요. 이쪽 방은 안방인데, 안방도 침대가, 이것도 물론 쿠션이 스프링이 안 들어간 침대로 해서 꺼지지 않고, 이쪽은 동쪽 뷰가 잘 나오고요. 그리고 남쪽 뷰도 잘 나옵니다. 그래서 햇볕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약간 늦잠 주무시는 분들, 해를 좀 아침에 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 서쪽 방이 좋으시고, 아침형 인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쪽 방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공간 해가지고 이 옆에 이불을 깔게 되면 온 가족이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요. 거실에는 이제 좀큰 TV랑 TV는 KT
KT에서 하는 올레 TV가 있고요. 그리고 제스키. 이 제주에서 살면 이 제스키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. 비가 많이 오는 날, 특히 바닷가라서 많이 습한데 그럴 때 이제 에어컨을 틀거나 제스키를 틀면서 집안을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게 이 제주에서 생활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란다 공간인데요. 이쪽 공간은 세탁기가 있고 아이들 용품 몇 가지가 있고 해서 이쪽에는 보일러실, 여기는 기름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고 이쪽에서 연결해서 채우고 쓰고 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족이 쓰시기에는 되게 그냥 조용하게 막 시끌벅적하지 않게 그냥 조용하게 쓰시고 잔디밭에 산책하시고 바닷가 산책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표선리 같은 경우는 한 차로 5분 거리니까 장 보고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 되실 것 같고 또 저희 부모님 1층에 사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웬만큼 해서는 잘 귀가 막 예민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이제 가족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자기가 그 공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자기랑 어느 정도 맞아야지 살기 좋은 거. 누구한테 꼭 맞고 누구한테 안 맞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삶의 에너지와 그런 것과 이 현장이 갖는 에너지가 유사하면 잘 지낼 수 있고 자기는 막 떠드는 사람 너무 조용하면 지내기 힘든 것처럼 이 공간이 맞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그 인연들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